1160화 계속해서 2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. 오늘 날씨가 좋다. 보겠습니다. 지금 2점 A, A라는 점은 X좌표가 3, Y좌표가 마이너스 6. B좌표는 X좌표가 4, Y좌표가 마이너스 7. 이거에 대해 선분 A를 몇 대 몇으로 웨이브한다고 했어? 2대 3으로 웨이브. 그렇지? 웨이브 점방. 이 점방. 오케이. 3분 AB를 2대 3으로 하는 A분점과 4,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. 그럼 먼저 상큼하게 외분점 구해야 되겠죠. 그렇죠? 외분점은 둘이 빼는 거지. 2 빼기 3분의 크로스 2,4,8,3,3,9 외분점은 빼주는 거. 2 빼기 3분의 Y좌표 아까 마이너스 14 빼기 마이너스 18. 아이고, 칸 좀 모지라네. 쏘리. 그러면 계산하자고 친구들. 외분점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마저 플러스네. 그러면 4가 되네. 그래서 2분의 6점에 1,마이너스 4가 되겠어. 그래서 이 외분점과 이 점의 좌표 4,2를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합시다. 그럼 먼저 뭐 해야 돼? 기울기. 기울기 구해야 되지?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이 4 빼기 1이니까 4 빼기 1분의 꼼꼼하게 2 빼기 빼기 4. 그렇지. 2 빼기 빼기 4. 그럼 기울기는 3분의 6, 2가 나오겠어. 됐습니까? 그러면 끝났네. Y는 기울기 2. 그렇지? 뭐 이거 할까? 그렇지. 4를 넣었을 때 여기 넣으면 X 빼기 4지. 그렇지. 4 좀 0. 그때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? 2가 나와야 돼. 됐나요?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8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. 이렇게 적어도 되고. 우리 친구들 직선의 방정식이 2x 이 항에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는 0꼴로 이렇게 적어도 된다. 입맛대로 적으세요. 아시겠죠? 별 어려움 없었지? 외분점 구하는 공식 때려박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하고, 오케이? 그리고 점을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예.